쏭, 아 쏭, 아 쏭, 쏭쏭쏭. 오, 맞다. 구리땡 꽃밭. 물 주는 거 까맣게 잊고 있었네. 어제도, 그제도, 그제도 안 줬는데. 아저씨, 저 캠프에 다녀올 동안 하루에 한 번 꼭 물 주셔야 해요. 아셨죠? 꼭이요. 꼭, 꼭. 물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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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통. 뭐야? 응, 물이 없잖아. 어이씨, 물 들어가기 귀찮은데. 그럼 조금 이따가 꼭 주지 뭐. 아저씨. 지금 줄까? 지금. 아따고! 따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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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뽑았어요. 뽑았어. 어, 정말로요? 살았네. 근데 송 아저씨, 선인장 키웠었어요? 아우, 그럴 리가요. 구리땡이 캠프 가면서 자기 꽃밭에 시간 맞춰서 물 좀 주라고 그랬는데 그걸 자꾸 깜빡하지 뭐예요. 꽃밭 가꾸는 게 보통 정성으로는 안 되죠. 시간 맞춰서 꼬박꼬박 물 주는 그런 기계라도 있으면 딱 좋을 텐데. 시간 맞춰서 물 주는 기계? 깜짝이야. 모래놀이 정말 재밌었지. 응, 우리 내일 또 하자. 그래 그래. 어허, 구리땡 꽃밭 다들 잘 자라고 있나? 어, 맞다. 구리땡 오늘 캠프에서 돌아오지? 어? 아이, 화분들이 다 시들었잖아. 그러게. 아, 구리땡이 알면 속상하겠다. 어? 이것 좀 봐. 다른 화분들은 다 시들었는데 이 선인장만 멀쩡해. 어, 정말. 어떻게 된 거지? 물을 주지 않아도 잘 자라는 건 뭐 때문이다? 뭐 때문이지? 어, 혹시 선인장은 원래 물을 조금만 먹는 게 아닐까? 근데 선인장은 사막에 많이 있잖아. 사막은 아주 뜨거운데 물 조금만 먹고 어떻게 살겠어? 맞아. 아, 사막에 가보면 알 수 있을 텐데. 나가지 마. 너희들이 자꾸 나가면
나는 시들어. 아, 식물들 속에 있던 물방울들이 빠져나가서 잎이 시들었구나. 근데 선인장은 왜 멀쩡하지? 맞다! 선인장부터 찾아야지! 어, 그래! 그래! 찾으러 가자!